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안 치지만 그래도 1과 수업은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들 뭐 옛날부터 선생님이 미리 했기 때문에 1과에 있는 뭐 1과 단어 시험 쳤나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들 쳤나요? 응? 1과 단어 시험들 쳤어요? 어떤 시험이요? 응? 1과 학교 수업 단어 시험, 학교 수업에서 단어 시험 했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어? 했었나, 저러고 있다. 미친 미친. 나 니들도 학교에서도 클래스 카드 해? 네. 키즈 좋아요. 그렇군요. 네. 학교에서까지 해주고 그렇군. 니네 학교 선생님들 좀 똑똑하네. 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티 도시고요.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뭔데요? 컨트리겠죠. 그렇죠. 시티, 컨트리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그리고 시티에서 주의할 것은 셀수 있는 명사인데 복수형은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cities 될 텐데 y를 i로 고치겠죠. 뭐 이런 것들 city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lassmate 뭐 얘는 합쳐진 단어죠. 뭐하고 뭐하고 합쳤어요? 그렇죠. class하고 mate 반하고 mate가 친구란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usin 사촌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어만 알면 되고요. 뭐 dear 사슴인데 얘는 특별한 점이 단복수 형태가 같다는 거죠. dear가 같은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dear 앞에 어가 있으면 단순한 얘기고요. 어가 안 붙어 있으면 dears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그겁니다. 복수형. And family 가족이고 얘 city하고 family의 공통점은 뭐다? 복수형이 뭐다? families가 돼야 된다는 거.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된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family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은, 저 family와 같은 단어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맞잖아요. 그쵸? 자, 이런 애들을 좀 어려운 말로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중에. 예를 들어서 class 같은 경우에도 집합명사예요. class도 집합명사, family도 집합명사. class하고 family가 왜 집합명사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그림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집합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뭐할 때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라고 얘기할 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덩치가 크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밖에 있는 동그라미가 커졌다는 거야. 밖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 한 개가 커졌죠. 그러면 그럴 때는 my family is big이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나의 가족은 부지런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에 대한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에 대한 얘기죠. 그럴 때는 My family is diligent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My family are dilig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ey are diligent. We are diligent 해야 하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뭐할 때도 있고 단수 또는 복수 취급할 수 있다. 그게 앞으로 만나게 될 복집합명사라는 녀석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my family is 이러고 있고 어떨 때는 my family are 이러고 있어. 왜 그럴까? 뭐가 문장에서 그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서 바깥 동그라미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어떤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 여럿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뭐 나의 가족이 뭐
뭐 주말에 어디 어디 놀러 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어디로 갔단 얘기냐? 동그라미 하나가 어디로 갔단 얘기잖아. 그럴 땐 단수 취급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또 설명할 기회가 오겠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드렸고요. 맨 프렌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반대말 정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반대말은 뭐예요? 적이죠, 적. 그렇죠, 애니미죠. 그래서 프렌드하고 애니미는 서로 엔터님 관계라는 거. 애니미 프렌드. 뭐그 외에도 뭐 라이벌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라이벌이 뭔지는 알죠. 한국 사람들 많이 쓰는 단어죠. 그다음 프루스는 스펠링 좀 조심하시고요. 프루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 뭐냐? 프루스는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뭔 얘기냐? 책상 위에 사과가 5개 있어. 그렇죠? 사과는 과일이 맞죠? 그럼 이건 1번일까? 2번일까? 물론 애플즈일 겁니다. 당연히 애플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애플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 과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과가 5개 있으면 프루실까 프루츠일까? 그렇죠, 프루시란 말이죠. 과일 종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니까. 근데 책뭐 여기 탁자 위에 사과도 있고 뭐뭐 뭐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이래.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게 뭐냐? 푸드에 대한 얘기는 푸드. 푸드는 이렇게 문장에 사용할 때 푸드로 표현할 때도 있고 푸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냐? 푸릇은 일반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류가 여럿이다라는 표현할 때는 복수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fruits,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할 때도 foods. 됐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셀수 없는 양을 얘기합니다. 양을 얘기한단 말이야. 워터처럼 일반적으로는. 근데 종류가 여러 개다. 뭐 다양한 종류의 음식 그 식당에 갔더니 there are many foods 이렇게 써. 왜? 어? 음식은 원래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해서 단수 취급하는 줄 알았더니 왜? there are many foods지? 아, 음식의 종류에 대한 얘기구나. 과일의 종류에 대한 얘기구나.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s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lasses 안경이죠, 그렇죠? 근데 glass는 뭐죠? glass 뭐예요? glass? glass 뭔지 몰라요? 유리 아니에요? 유리? 그렇죠? 유리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셀수 없죠, 알겠습니까? 셀수 없어. 그러니까 a glass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이야. 유리들이라고 glasses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glasses란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안경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lass는 셀수 없는데 glasses는 셀수 있다라는 거. glasses. 그러면 요거랑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하나 설명하면요. 내 안경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된단 말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My glasse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Where are it이야? Where are they야? My glasses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다음 표현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Where is my glasses?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Where is they?가 눈앞에 있는데도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Where are they?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hair, 머리카락,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셀수 없다.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셀수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뭐 머리카락 한 올이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hair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 그다음에 뭐 homeroom teacher 특별한 거 없고요.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little sister 여동생이죠.
오케이. 뭐 little sister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younger sister를 쓰기도 하죠. younger sister. little sister 또는 younger sister. 오케이. younger, elder, younger 이런 내용이거든. 구성이. younger, elder, younger 있습니까? 맞잖아. 그렇죠? 자, 반대말은 elder sister라는 거. 오케이. older sister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elder sister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닉네임도 뭐 별명이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painter. 뭐 여기에 이제 뭐 페인트는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야? 페인트는 명사로서 물감이죠. 그렇죠? 동사로도 쓰이죠. 뭐 하다? 그림 그리다. 저 뭐뭐 하다라는 말에 er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쿡하고 쿠커의 관계죠. 오케이. 그래서 쿡은 무슨 뜻이야? 요리하다. 쿠커는. 오케이. 그래,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자, 쿡은 요리하다도 되지만 주의사 보통은 er 붙는데 er 붙으면 사람이 되는 게 대부분이야. 오케이. 근데 쿠커는 뭐 무슨 뜻이다? 조리 기구란 뜻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뭐 옛날 개그 중에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 쿠커는 이제 한물 가갖고 이것도 못 써먹겠다, 그렇지? 쿠커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알겠습니까? 페인터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드라이버도 사람이야. 플레이어도 사람이야.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이 드라이버도 물론 있지만, 그건 그냥 드라이버라고 하지 않고, 그건 원래 스크루드라이버라고 해야 돼. 드라이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쿠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 시험 문제 왜 이런 거 알려주냐? 다음 시험 문제,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단어의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전부 er 붙어 있는데 거기 쿠커가 뜨기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페인터, 드라이버, 뭐. 뭐, 그 다음에 또 뭐, 다이버, 뭐 다이빙 하는 사람, 다이버, 뭐, 스위머, 이런 거막 해놓고, 나중에 쿠커 딱 해놨어. 그럼 다 er 붙었는데 뭐가 다르단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사람인데 얘만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페인트, 그림 그리다, 물감 되고요. 페인팅. 자, 페인팅은 하다시에 ing 붙였으니까 두 가지 뜻이 될수 있죠. 첫 번째는 그림 그리는 것, 또 되고 그림 그리는 중인. 그림이란 뜻도 있고요. 뭐 그림이란 뜻으로 페인팅 말고 픽처라는 단어도 알고 계시죠? 페인팅 또는 픽처 이런 것들이 그림이란 표현이다. 관련된 단어들 이런 걸 보고 파생어라 합니다. 파생어. 단어가 다른 시의 뜻이나 다른 의미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뭘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다른 뜻이 되는 것들. 파생어 퍼져나가는 단어들. 자, 그 다음에 pleasure. EA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에 되고 있고요. 이게 jar 소리 됩니다. pleasure. 자, pleasure 같은 경우에도 파생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얘는 파생어가 일단 첫 번째 please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 please. 근데 여러분들 please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제발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기쁘게 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please. 기쁘게 하다. 동사란 말, 동사, please.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파생어로서 뭘할 거냐 하면은, 이걸 하겠죠, 당연히. pleasing이랑, pleasing 밑에 뭐쓸것 같아? 뭐, 전혀 감이 안 오나요? pleased를 비교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뭐야, 승빈이는 다 됐어. 승빈이는 이거 질문하면 알아. 플리즈가 기쁘게 하다니까 플리징은 무슨 뜻이고 플리즈는 무슨 뜻인지 이제 니네 둘이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플리징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기쁘게 만드는. 그럼 플리즈는 무슨 뜻이겠다? 기뻐한 형용사요. 기뻐하는 이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죠? Please가 기쁘게 하다니까 Pleasing은 기쁘게 하는이고 Pleased는 기뻐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말이야. 얘가 동사니까 당연히 3단변신 할 거고 Please의 3단변신 규칙 변하니까 Please, Pleased, Pleased 할 거고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 말고 만약에 얘가 세 번째 녀석이라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내가 얘를 막 기쁘게 해줬어. 그럼 얘는 기분이 어때? 얘는 플리즈드한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플리징한 사람인 거지. 플리징 북을 읽고, 플리징 북은 잘 없나? 알았어. 플리징 유튜브 짤을 보고, I am pleased. 알겠습니까?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는 거. 그리고 please를 이제 니들 초딩도 아니고 제발 이란 뜻으로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please, pleasure. please는 동사고 pleasure는 명사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pleasure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h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뭐예요? 그렇죠. happiness겠죠. happiness, pleasure. 기쁨이죠. 명사라야 되겠죠, 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oem, poet. 좋아. 이거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자꾸 얘가 시인지 시인인지 헷갈려, 애들이. 얘가 시인지 시인인지 자꾸 헷갈린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poem이시고요. 그 다음에 poem을 쓰는 사람이 poet이야. 알겠습니까? poem, poet. 둘이 뜻을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전부 다 뭐의 일종이다. 뭐 포엣을 파생어가 뭐 관련어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어. 그럼 포엣도 있고 노벨리스트도 있죠. 그렇죠? 포엣도 있고 노벨리스트도 있고 뭐 그렇잖아. 뭐 크게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렇죠? 포엣하고 노벨리스트는 다 크게 보면 집합 배웠지, 여러분. 집합. 배웠잖아, 그렇지? 여기 포엣도 있고 노벨리스트도 있고. 그러면 이큰 집합은 뭐지? W로 시작하는데, W로 시작하는데, W로 시작하는데, W로 시작하는데, 저 라이터도 전부 다. 알겠습니까? 라이터의 뜻은 작가죠, 작가. 그렇죠? 작가 중에서 시를 쓰면 뭐라 그러고, 포엣이라 그러고, 소설을 쓰면 노벨리스트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초딩 때 단어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지. 또 겁주과 선생님이 쓸데없이. 이건 다 알아두셔야지. 슬슬 실력을 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을 쌓아가야지. 이제 뭐 imply, denote, average, nasty, mellitus, implication 이런 단어도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절대 단어 공부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작살 나버려요 그냥. 나 영어 잘해라고 하는 애들 있습니다. 중학교 때나 계속 90점 이상 받았어 이럽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러면 첫 3월 모의고사에서 60점이 나올까? 단어 공부 안한 애들이 그 점수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스마일은 미소죠. 뭐 스마일은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미소 짓다도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가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떨 때 미소고 어떨 때 미소 짓다인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스마일이 미소란 뜻으로 쓰였는지 미소 짓다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되죠.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뭐 히스 스마일 이러면 당연히 뭐겠어? 히스 스마일. 그땐 미소겠죠. 그쵸? 근데 he smiles 하면 그땐 동사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 일단 명사 파트에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들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늘 오죠. 그리고 무슨 시나 무슨 시 덩어리 만든다? 어떤 시나 어찌 시 만든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뭐 the lake near my house. 한 뭘까? The lake near my house. 뭘까? 레이크의 뜻은 알죠? 호수죠? The lake near my house.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호수란 말이죠. 이거 어떤 시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is를 넣으면 그때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he lake is. 있다. 어디에가 됐죠,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나 어찌 시로 쓰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은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뭐 중학교 시험 문제 중에 유형 중에서 전치사 자리 비워놓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전치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유형인데 그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with입니다. with.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많이 내는 이유는 제가
윈만 나오면 1, 2, 3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그거 있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윗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뜻은 뭐뭐와 함께죠. 뭐뭐와 함께. 뭐 I go there with my friends. 뭐 이런 거죠. 난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the girl with long hair 한번 해. The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의 소녀. 이 뜻이죠. 이 뜻이죠. 이 뜻. 뭐뭇을 가진. 또는 뭐뭇을 쓴 이란 말이 뭐냐? 뭐뭇을 착용하고 있는 이란 말입니다. The girl with glasses 이런 거 말이에요. 안경 쓰고 있는 소녀 이런 거. 뭐뭇을 쓴 이란 말은 뭐뭇을 착용하고 있는 이런 뜻. 뭐뭇을 가진, 뭐뭇을 착용 중인. 뭐쓴 이래놓고 이상해서 착용하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었더라? 자꾸 선생님 눈빛을 피하고 있죠. 세 번째 뜻은 뭐뭇을 사용하여였습니다. 뭐뭇을 사용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윗을 보고 도구의 전치사라 했습니다. 도구의 전치사.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dig the ground with a shovel. 뭐 with 뭐 도구 중에서 여러분들 직접 with a pencil 하면 write your name with a pencil. 연필로 이름 쓰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헤이, 이런 것들 있고요. 뭐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어찌하고 어떤을 한꺼번에 하는데, 근데 한꺼번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떤하고 어찌 좀 구분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actually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actually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그렇죠, 어찌 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ly 뗄수 있게 생겨줬다. 그렇죠. 그러면 actual의 뜻은 뭘까요? 사실적인, 실질적인. actual test 한번 볼까요? actual test. 그렇죠. 실전 테스트 이런 뜻이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실전 테스트, actual 테스트. actually, 사실은.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되는 거죠. 이름 시에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했습니다. friend, friendly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중 1, 2때 많이 나온 거.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것은 actually, really, kindly, nicely, warmly 하다가 갑자기 friendly, lovely 이런 거. love 명사고 friend 명사인데 붙였으니까 걔들 friendly, lovely는 다 형용사죠, 걔들은. 그다음에 bes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무슨 시냐 하면은 얘는 사실은 요 뜻으로 요로 지금 나와 있는 뜻으로만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이는 걸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근데 베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첫 번째, 베스트는 최상급이야. 최상급.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그러면 최상급 있으면 무슨 급도 있고 무슨 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었더라. 그렇죠. 비교급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원급이라죠. 원래 원급. 그럼 최상급 베스트의 비교급은 뭐죠? 베러죠. 베러. 베러. 그렇죠? 그럼 원급은 뭐죠? 굿이죠. 그렇죠? 굿, 베러, 베스트. 됐습니까?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 well 있죠, well. well. 잘, 뭐. I can do it well. well도 똑같은 걸 써. 알겠습니까? 그래서 굿, 베러, 베스트이기도 하고, well, 베러, 베스트이기도 해. 근데 well은 잘, 괜찮게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야? I can play badminton well 하면 나는 어떻게 어찌 배드민턴 칠수 있단 말이야. 잘칠수 있다. 어찌시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지금 이런 뜻일 땐 형용사지만 가장 괜찮게, 가장 뭐 많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시로도 쓰입니다. I like it best 하면 나는 그걸 어찌 좋아한다, 가장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베스트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나왔으니까 빅은 비교급이 뭐겠고 비교급이 비거고 그 다음에 비게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선생님 완전 잘못된 거죠. 지금 어딘가 잘못됐죠. 지금 어디 잘못됐어요? 그렇죠. 쥐를 두번 써야죠. bigger, 그 다음에 biggest.
됐습니까? 이건 당연히 중1이면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Big, bigger, biggest. 아, big, bigger, biggest. 큰, 더 큰, 가장 큰.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용어를 쓰시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거. 최상급은 뭐 좋아하더라? 더를 좋아하죠. The biggest, the best 이렇게 많이 쓰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민이는 집에 뭐 빨래 돌려놓고 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both. both는 이게 형용사 자리에 있긴 좀 어색하긴 한데 뭐 형용사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긴 하네요. 둘 다 이런 뜻이고요. both. 오케이. 자, both는 both에 대해 both란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a와 b 둘 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쓴다? both a and b 라고 쓰거나 both plus both books, both book, both money 중에 그렇죠. 어떻게 쓰이기도 한다.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both of the books 이런 식으로. 그리고 both는 일단 몇 개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뭐의 의미? to의 의미가 있고 Okay, both she and he is야, both she and he are야. 당연히 are겠죠. 둘 다 어떻다고 얘기한가.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they, 복수 취급한다는 거. 됐습니까? both가 사용되면 복수 취급해야 한다. 근데 선생님이 both 나오면 both만 설명하고 지나가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설명하면 세 번째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뭐랑까지 설명했더라? 뭐 E로 시작하는 거였지 싶은데 N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이 세 개를 같이 설명했죠. Each, Each는 Each money, Each day, Every하고 같이 설명합니다. 오케이. 얘랑 같이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 Either, Neither랑 같이 설명했잖아. 뭐 Neither라 읽기도 하고 Neither라고 읽기도 합니다. both, either, neither. 얘들을 맨날 같이 설명했는데요. 왜 그랬더라? 뜻이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죠. 자, 얘들의 공통점, 같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먼저 차이점 말고 공통점 먼저 얘기하면 얘들은 전부 다 몇 개에 대한 얘기할 때 쓴다 그랬어? 둘에 대한 얘기를 한 데 쓴다 했죠. 둘. 그래서 이게 둘에 대한 얘기한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both A and B는 둘 다 어떻다라는 얘기할 때 둘 뭐에 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 다 해당될 때 둘 다 그 문장의 내용에 해당될 때 예를 들어서 both of my parents are from 부산 했으면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어디 출신이시다? 부산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either에다가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 이렇게 그리겠죠. 또는 뭐 둘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쓰여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뭐 방금 아까 both of my parents are from 부산 했는데 either of my parents is일까? either of my parents are까? is겠죠. 얘도 똑같이 뒤에 무슨 명사 온다? 자, 사용 방법은 either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either A or B를 쓰거나 또는 either of 복수 명사 그리고 뭐 취급한다? 얘는 복수 취급했는데 얘는 뭐 취급한다는 얘기야?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Either of my parents. S 붙었어. parent에.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is from 부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부산 출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neither는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또는 neither of 똑같이 복수명사
그리고 옆에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둘다 아니란 얘기를 하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다 아니면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걔 1도 안 되는데. 얘는 둘이잖아. 이건 1이잖아. 이건 0이잖아. 단수 취급하겠죠.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부산. 하면 나의 부모님 두분다 부산 출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왜 할까? Either of my parents are. 막 이러고 있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Both of my parents is. 틀렸다. Both of my parents are. Either of my parents is. 선생님, parents S 붙어서 복수형인데요? 알았어. 앞에 both of 보면 둘다 맞단 얘기니까 그건 되겠지. 하지만, either of my, your parents는, my parents는 he or she잖아. 됐습니까? 이게 both에 대한 얘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clear, 맑은 깨끗한 아니면 clearly는 뭘까? 그렇죠. 얘 어떤이니까 어찌 되겠죠. 깨끗하게, 맑게, 명확하게 됐습니까? 자, clear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뜻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내말 알아듣겠니? 이런 표현할 때 Am I clear?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Am I clear?는 내가 깨끗하냐?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니?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cute. 어떤 시죠? 뭐 여러분 초딩들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Hello cutie 뭐 이러면서 Hello kitty구나 참 걔는. 미안합니다. 정신이 나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deep, 깊은. 그러면 deeply는 뭘까요? deeply. 깊게겠죠. 그렇습니까? 어떤 어찌죠? 감 잡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go deep into the forest일까? go deeply into the forest일까? go deeply into the forest겠죠. 그리고 무슨 뜻이야? go deeply into the forest. 숲속 깊숙한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아 동공지진 그만 일으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ifferent. 다른이죠. 다른. difficult는 뭐예요? 그렇죠. difficult하고 different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same이죠. same은 형용사도 돼도 불구하고 뭘 좋아하느냐? 더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The same books.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ast. fast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deep은 deeply가 돼야지 어떠니 어찌로 바뀌죠? 근데 fastly는 있다, 없다? 알죠? 없습니다, 이런 건. 자기 혼자 무슨 시도 되고, 어떤과 어찌, 형용사, 부사 다 하는 친구. 됐습니까? He ran fast. 한번 보죠. He ran fast. 그렇죠. 이거 무슨 시야? 그렇죠. 어찌 뛰어갔단 얘기인 거죠, 이건. Fast car 할 때는, 그때는 형용사겠죠. 뭐, the car is fast 할 때도 마찬가지 형용사고요. 오케이, 비슷한 말로는 quick이 있는데요. Fast service라고 그래요? Quick service라고 그래요? Quick service라고 그러죠. Fast food라고 그래요? Quick food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correlation이라 합니다. 예, 그렇게 있어. 그냥 통째로 외워놓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Fast service 이러면 어색해해요. 맞는 뜻이긴 한데, 뜻은 맞는데 어색해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퀵은 형용사고요. 형용사 퀵이 부사되고 싶어, 어찌 되고 싶어, 그럼 퀵이 뭐로 바뀌면 퀵클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걔는 정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favorite. favorite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 말은 가장 좋아하는 되고 가장 좋아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 뭐 알죠? my favorite food 이러면 형용사고요. 뭐 this is my favorite 이러면 그때 명사겠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 this is my favorite 이때 명사고 this is my favorite book 이러면 그때 형용사일 거고요. 그다음 ly 붙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뭐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Friendly 명사에 ly 붙여서 어떤 시 됐다.
오케이. 뭐가 찡찡거리나? 그 다음에 long. long은 긴이란 뜻도 되고요. 길게도 됩니다. 그 말은 longly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어떤 패스트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어떤 어찌 다 한다. I waited here long 이랬어. I waited here long 하면 난 여기 긴 기다렸어. 길게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오래 어찌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그때는 어찌씨. long bridge 한 뭐야? long bridge. 긴 다리. 그땐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ly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됩니다. only child 한 뭐야? only child. 여기 only child는 없네. 그래서 only child가 뭘것 같아요? 외동이겠죠, 외동. 됐습니까? 그때는 어떠십니다? 예를 들어, he is an only child 하면 그는 외동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어찌스로 쓸 때는 I only think about you. 뭐죠? 그렇죠? 그런 편지 받아봤잖아. 안 받아봤습니까?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됐습니까? 난 오직 너만을 생각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얘도 어떤 어찌 되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란 뜻도 되고 오직 단지 이란 뜻도 됩니다. 유일한 이 때는 형용사고요. 오케이. 갑자기 뭐 승민이 얼굴이 어두워서 only child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 건 알겠지. 왜또 힘이 없어? 어? 뭐다 같이 나가서 지인이는 뭐 컨디션 짱짱한 거 같은 게 괜찮고 우리 셋이 나가서 운동장 몇 바퀴 좀 뛰고 올까? 어? 그럴까? 그래, 가자. 안할거 아니까 저러죠, 이게.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really, 어찌십니다. real banana 한 뭐예요? real banana. 그것도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헤이. 그만, smart, 똑똑한이고요. 헤이. 여기 셋이나 있네요.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sweet, 달콤한이고요. 맛을 나타내는 몇 가지 어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러면 짠 짭짤하는 뭐죠? 솔트는 아무래도 소금이고 솔티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새콤한 그래서 새콤한 거 먹고 막 싸우죠. 사워.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할 거예요. 매콤한 매운 스파이시도 되고 핫도 되고요. 스파이시 핫. 예, 얘는 잘 모르더라고. 쓴 비터 이런 비러 먹을 약 먹고 비터 맛이 나니까 그쵸 이런 비러 먹을 그러잖아 재미없네요 맞습니까 막 지민이 막 정색하고 있어 그치 맞습니까 약 먹고 맛있으니까 이런 비러 먹을 이런다고 비터 재미없는데 계속 밀고 있네 그쵸 외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테이스트와 관련된 형용사들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 그 다음에 스마트의 반대말도 뭐 친구들 사이에 쓰기 좋으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F로 시작하는 거는 Foolish가 있죠. Fool은 명사고요. Foolish. Fool은 바보예요. 근데 Foolish 하면 형용사가 된 거죠. 그러면 Childish는 뭘것 같아? Childish. Childish가 뭘것 같아요? Child에 뭐 붙였네. Childish. Foolish, 멍청한. 어떤 시죠? 그렇죠. 애 같은 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씨로 끝나가지고 같은 애들 봤습니다. 이씨. Foolish, childish. 뭐 같은입니다. 뭐 같은. Like a child 이런 뜻이고요. Like a fool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S로 시작하는 거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또 그렇죠 자 많이 쓰는 티가 나죠 친구들끼리 stupid 저 stupid foolish stupid 이런 것들 반대말이고요 친구들끼리 많이 쓰면 우정이 돈독해지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all은 키가 큰 이란 뜻도 되고요 높은 뭐 tall building 이러면 뭐키큰 건물보다는 뭐 높은 건물 이런 뜻이겠고요 he is tall 키 크다 이런 얘기고 반대말은 s로 시작하는 외쳐 short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short. 그 다음에 well은 잘 좋겠는데, 이제 well이 지금은 뭐 잘합니다. 뭐 이거 뭐 어려운 단어야. 뭐 글쎄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할 때, 글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은 우물이란 뜻도 있어요. 우물. 오케이. 미리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well. 오케이. 아니 이게 얘가 이런 뜻이 있을 줄이야. 뭐 그렇게 될까 미리 예방 접종 한 번씩 놨는데요. 뭐 이 예방 접종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또 웰이 우물이란 뜻이 있다 그러면 그래요? 뭐 또 이릅니다. 맞습니까? 한 8번 정도 얘기해 주면 알더라고. 자, 그다음에 하다시 드립니다. Have, had, had. 불규칙 동사니까 쭉 해놨고요. 그다음에 introduce 소개하다죠. 뭐 내 소개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 나오겠죠. 그렇죠. 1관 중학교 올라갔는데 1학년인데 1과니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뭐 제 소개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은 많죠. 뭐가 있나요? 그래서 let me introduce myself라든지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이런 것들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live 살다고요. 오케이. 뭐 이거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될 때도 있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He lives죠. 그렇죠? 근데 뭐 there 하면 그들의 생명 해야 될 테니까 lives 해야 되겠죠. 이때는 lives가 되죠. 그들의 생명, their lives. 그는 산다. He lives. 오케이. 그 다음에 love. 엄청 좋아하는 게 love겠죠. 물론 명사로서 사랑이다 뜻도 있기 때문에 lovely가 명사에 ly 붙여서 어떤 사랑스러운이 되기도 합니다. cute, lovely 뭐 이러잖아, 그치? 뭐 보면 뭐 초딩들 유튜브 막 애들 자기 채널 열어갖고 뭐 안녕하세요, cute, lovely 뭡니다 뭐 아닙니까? 뭐 애들 막 침 뱉나요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오케이. 그러지 마시고요. 애들이 뭐 저 상처받습니다. 초딩들 뭐 한다고. 알겠습니까? 어우 그래 우야 우야 해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eet, met, met입니다. 만나다. 3단 met이. meet, met, met. 오케이. 근데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eet을 중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가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으로 깜짝 놀랍니다. 야, 그건 뭐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meet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끼리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고. 내가 이걸 바라는데, 내가 뭘, 뭐, 어떤 걸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충족된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ad의 3단 면시는 옆에 발음 기호 써있네요. read, red, red. 잘 알고 계시죠? read, red, red.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써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써있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읽어야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He reads라고 읽어야 될 거고. 그쵸? 얘는 무슨 시제란 얘기야? 현재 시제란 얘기고. 뭐야, 갑자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He read.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그쵸? 그 다음에 왜, 자꾸 왜 이래? 내가 어디 터치하네? 그쵸. 시끄럽고요. The book was read. 한번 볼까요? 그쵸. 그 책이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책이 뭐 되어졌다? 읽혀졌다라는 얘기인거죠. 입장밖에 어떠시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좀 어렵게 막 수동태다 막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배우는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배우게 될 거면 뭐 벌써 뭐 천천히. 오케이. 그 다음에 start. 시작하다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고 begin이 있고 begin의 3단 변신 begun.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말은 스탑이죠 뭐. 됐습니까? 그만하다. 스탑. 됐습니까? start, stop. begin, start. 됐습니까? 뭐 수업을 스탑하라고? 그렇죠. 딱 반맞을 지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토크죠. 됐습니까? 뭐 토크, 여기서는 이제 뭐, 얘가 토크니까 얘는 뭐 될 거고, 워크 될 거고, 뭐 토크하고 워크하고 하는 이유는 L이 소리 안 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초크죠, 그쵸? 분필 초크. 그 촉, 이 촉? 그건 팁이라 그래, 팁.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것은 팁이라 그럽니다. 얘는 왜 3단 변신 없지? 우린 다 아는데, 그치? 그렇습니까? Where 3단 변신? Where, were, run이죠. Where, were, run. 그렇습니까? Okay, 뭐, wear glasses.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ear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wear하고 put on은 좀 달라. put on 단어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입다. 됐습니까? 입다. 단어 찾아보면 이러니까 얘,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얘하고 얘는 마치 뭐하고 뭐처럼 다르냐면 find하고 look for처럼 달라요. 됐습니까? find 뭐하다? 찾다죠. 찾다 발견하다. 얘도 또 찾다죠. 그쵸? 근데 내가 루프가 나오면 내가 자꾸 어떻게 하냐 이러죠. 루프. 이게 루프라고. 그렇죠? 파인드는 아하 여기 있구나. 이게 파인드라고. 그러니까 우리말 뜻은 다 찾다는데 다른 찾다야. 됐습니까? 그러면 푸드는 루프 같고 웨어는 파인드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샤워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웨어를 합니까? 푸드를 합니까? 푸드를 하죠. 푸돈하고 돌아다니면 그때부터는 웨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미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는 푸돈한 거고 이렇게 있으면 웨어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웃을 거 없잖아. 아 슬퍼. 자, 그 다음에 내가 얘 반대말을 얘 반대말 알아둬야 돼.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얘 푸돈의 반대말이 뭐겠니? 그러면 100% 뭐라 그러냐? 풋 오프라 그럽니다. 그럴 것 같죠, 니들도? 어? 풋 아웃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얘 반대말은 테이크 오프입니다. 됐습니까? 테이크 오프야. 지민이 안 써도 다 안단 말이지. 역시 천재야. 귀찮아 죽겠지, 그치? 푸돈 테이크 오프. 자꾸 뭐 저쪽에 공부 뭐야 저뭐 수학하고 뭐 자꾸 써가지고 뭐 보내라 그러더니 영어 선생님 불러다가 뭘 자꾸 쓰라 그러죠. 저 put on take off야. put off는 뭔가를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ut on의 반대말 put off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해 주면 알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제 지금까지가 words였고 words는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얘기한 거 단어, phrases는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하는 거죠. 수거, 단어와 수거, 뭐 all day long 하루 종일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하고 좀 다른데 when 안에 속하긴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그러니까 오케이, 뭐 지민이한테 이제 뭐 월요일 날, 아, 월요일 아니고, 우리 뭐, 화요일 만나는구나. 그쵸? 이번 주에 화요일 날 휴일이라 쏘았죠? 그쵸.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너 주말 동안 뭐 했니? 그랬는데 뭐, I slept all day long.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제일 잤어요. 왜? 어? Okay, all day long.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 am from Korea죠.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Korea. 나 한국 출신이다고요? 비슷한 말은 come from. I come from Korea.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인데, 이것도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each other는 몇명 사이에? 둘 사이에 서로야. 둘 사이. 영어를 쓰는 놈들은 별 쓸데없는 걸다 구분합니다. 둘 사이에 서로는 뭐다? each other. 됐습니까? 자, 니들 사이에 서로 하면 둘은 넘어갔죠. 그때는 뭐냐? 이거는 셋 이상에서의 서로는 뭐라 그러냐? one, 아이고, 어디 갔어? one, another라 합니다. one, another. 됐습니까? 별 쓸데없는 거다 구분하면 되겠죠? each other, one, other.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고 앉아 있으면 아이 많은 걸다 언제 외워 이럽니다. 그쵸?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맞죠 맞죠 그쵸 그쵸 그쵸.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난다 외웠네. 그쵸? 선생님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렇겠죠. 그쵸? 선생님이 뭐한 중2 때다 외웠겠죠. 그쵸?
난 중3 때는 다 외웠어, 그래도. 됐습니까? 니들 중1이잖아. 아니, 이제 남았어. 됐습니까? Each other, one another. 헤이. 그래야지 imply, implication 뭐 이런 것들 할거 아니야. 그쵸? 자꾸 선생님이 겁 준다, 그쵸? 자, 반복입니다, 영어는. 어쩔 수가 없어요. From morning to evening. 자, 여기서는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From A to B 하면 뭘것 같아요? 그렇죠. A부터 B까지겠죠. 됐습니까? A부터 B까지. From A to B. From 서울 to 부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common. 공통으로. 무슨 C인 것 같아, 근데? 오케이. 그래서 we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 어찌시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도 되고 어찌 됩니다. 어차피 형용사, 아니 뭐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We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 뭐예요? We have something in common. 여러분들 뭐그좀 가고 있다. 몇 가지 어떤 공통 something 했으니까 many things in common 하면 뭐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고 something in common 하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next door 하면 옆집에 라는 뜻이죠. 뭐 she lives next door 하면 뭐 그녀 옆집에 산다.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부사란 얘기고요. next to는 얘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부사란 얘기고요. 얘는 뭐란 얘기야? 얘는 전치사란 얘기란 말이에요. 쓰임새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금 했던 뭐 그녀가 내 옆집에 산다는 표현을 next door를 쓰면 그냥 쓰면 돼. She lives next door. 근데 next to를 쓰고 싶으면 she lives next to my house. 이래야지 옆집에 산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ver there는 저자 저. 이거 턱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 됐습니까? over there 여기. 저. 됐습니까? 예, 뭐 이런 뭐 니들 저기 over there에 있는 뭐 핸드 세니타이저 썼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핸드 세니타이저 썼어? 핸드 세니타이저 썼어? 들어올 때? 안 썼어? 다 알아듣네. 오, 세니타이저 같은 어려운 단어도 잘 알아듣네요. 세니타이저가 뭐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살균제를 세니타이저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say hello to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 뭐 보통 이제 뭐 친구랑 전화해서 뭐 친구랑도 친한데 뭐 친구 엄마가 잘해주셔서 친해졌어 그러면 뭐 전화 통화하다가 끝에 please say hello to your mom 하겠죠? 뭐 그런 일 절대 없겠지만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뭐 years old 몇 살의 이란 뜻인데 얘도 예방접종 하나만 할게요. 얘는 자 여기에 일단 관로가 있는 이유는 S를 안쓸 때도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한 살일 때는 S 안 쓰겠죠. 그러니까 뭐그 얘기고요. 여기서 예방 접종 해야 될 거는, 잠깐 얘를 불러내면, 자, 이두 가지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How old is James? 했더니 James is 13. 그다음 뭐예요? Old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할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보면 뭐 똑같은 게 있는데요. 영어로 할 때는 달라요. 여기에 있는 게. 자, 얘는 그냥 13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살이라고 얘기한 거고. 얘는, 자, 제임스는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다? 13살 먹은 소년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한 단어 처리하고 무슨 시다? 어떤 시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James is a. 여기 뒤에 뭐 나올 거니까. 여기 뒤에 boy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James is a 해놓고 그 다음에 13 year old boy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이 뜻이고요. 이건 무슨 시라서 어떤 시라서 이게 하나의 단어란 말이야. 한 단어란 뜻으로 이걸 해놓은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바로 여기에 뭐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나중에 또 한, 이거 한세번 얘기해주면 알던데. 알겠습니까? 이제 두번 남았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는 몇번 만에 익히는가? 오케이. 그런 것들 단어에서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좀더 단어를 집중 탐구하는 부분, 뭐 베스트의 반대말. 오, 이것도 좋죠. 베스트, 워스트. 뭐 여러분들 뭐그뭐 유튜브 같으면 뭐, 뭐 베스트 장 베스트 드레서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드레서가 뭐예요? 베스트 드레서.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예, 여학생들 뭐 패션에 관심 있고 이러면 뭐 이번 뭐 뭐에서 뭐 베스트 드레서는 누구였다?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은 베스트 드레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베스트 드레서가 있으면 워스트 드레서도 있겠죠. 옷 제일 이상하게 입은 사람. 그렇습니까?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그렇습니까? 자, 아까 베스트는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그러면 얘도 원급이랑 비교급을 얘기해야 되겠죠? 원급이 뭘까요? 그쵸, 배드죠. 그쵸? 그 다음에 비교급은 worse입니다. bad, worse, wor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그래서 나 좋지 않은, 더 좋지 않은 최악의 bad, worse, worst. 오케이. 그다음에 뭐 big, small 반대말 했고요. clear. 뭐 날씨를 얘기할 때는 clear의 반대말이 cloudy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sunny. 뭐 clear하고 같은 말은 또 sunny가 될수 있겠죠. 날씨의 경우에는 sunny, 화창한, clear, 맑은, 화창한. 오케이. 그다음에 deep, shallow 반대말이네요. shallow.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제 바뀌면서 여러분들 2년 두 번째 회차인데요. 이 교과서가 작년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었어. 옛날 여러분들 선배는 그 바뀌기 전 교과서를 썼고, 걔들은 1년에 공부해야 될게 12과였어. 그쵸? 보통 이제 다 못하기 때문에 10과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한 학기당 5개씩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딱 정해놨어. 이렇게 두과, 이렇게, 그러니까 과는 12과를 만들었는데, 시간상 다 못하고 보통 10과씩 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아예 이제 교과서 개편되면서 1년에 8개만 하라요. 그러면 한 학기에 4개씩 하면 되죠. 그래서 중간 때 1, 2과, 기말 때 3, 4과, 그럼 5, 6, 7, 8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그때는 뭐 많이 공부했고 지금은 조금 공부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한 과에 들어가 있는 양이 좀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어의 수준도 많이 높여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shallow 같은 단어도 알아둬야 됩니다. 단어의 수준을 높였다는 걸 제가 제일 먼저 파악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는 난 계속 90점, 95점 맞았어 이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가 60점이 된다니까? 너무 갭이 크죠. 그 때문에 단어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이런 단어 학습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 우리 영어 선생님은 왜 영영 풀이 같은 것까지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니들이 뭐 단어 공부 따로 합니까? 응? 하지도 않는 것들이 됐습니까? 다음 fast, slow. fast가 빠른 일대 반대말은 slow야. 근데 빠르게 일대 반대말은 그렇죠.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slowly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ll, 괜찮게, 잘 이런 뜻이고 badly 하면 뭐 서투르게 이런 뜻입니다. Okay, I can't play basketball well. I can't play basketball well. I am a bad player. I play basketball badly. Okay, 뭐그 다음에 서투르게라는 뜻일 때 같은 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는 같은 말은 뭐다? poorly가 있습니다. poorly. Badly, poorly. 형편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near. near는 가까우. 자, 지금 이 교과서, 이 책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뭐냐면 near가 아까는 near my house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전치사로서 가르쳐놨어. 근데 near가 전치사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지금. 지금 갑자기 앞에는 전치사라고 그래놓고 지금 형용사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형용사일 때 반대말을 해놓은 겁니다. near, distant. near 가까운, distant, mon. 됐습니까? 그리고 distant보다 여러분들 좀더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있을 텐데, F로 시작하는 말. 그렇죠. far죠, far. near, far. 됐습니까? 그러면 distant하고 far는 같은 말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tall, short 아까 했던 거고요. long, short도 쓰일 수가 있죠. 오케이. 뭐 short가 뭐키 작은도 되고 길이가 짧은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고해서 뭐 all day long, my sister plays all day long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얘 얼른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는데 안만 길어봤자 합시다. 안만 길어봤자 she 해서 그냥 간단하게 all day lo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Does she play?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she play? She plays all day. 됐습니까? All day long. 오케이. 그럼 each other는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두 명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다. G-O-N-I. 오래간만에 해볼까? G-O-N-I. 안만 길어봤자 잘안 해요. We know each other well. 우리는 서로 잘 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rom morning to evening. 그럼 from beginning to end는 뭘까? From beginning to end. From beginning to end 하면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그렇습니까? I talk with mom from morning to evening.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하고 대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그쵸? 아, 이제 난 사춘기다. 그쵸? 아까 오지 마. 나 사춘기거든. 그렇군요. 자랑입니까? 아니야. 뭐또 그런 얘기를 또 하려 그래, 그치? 뭐 이러면서.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들 뭐 좋더라고. 그렇습니까? 뭐 어려움이 닥쳐도 잘 이겨내고요. 그렇죠? 선생님 막 괴롭혀도 잘 이겨내고요. 그렇습니까? 할수 있어, 그리고요. Who is the tall boy over there? The tall boy over there. 이런 구조죠? 그렇죠? 양만 길어봤자 he죠. Who is he?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저자 저희는 톡으로 가르치는 저 누구죠? 그렇습니까? Who is the tall boy over there? 자, 팝 퀴즈 문제 풀어봅니다. 어떤 관계예요? 반대말 관계죠? 그러면 slow의 반대말은 fast. fast의 같은 말은 quick. 그렇죠? 근데 fast의 반대말이 slow가 아니고 뭐일 때도 있다? 가될 때도 있다. 얘는 어떤 데가 어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long의 반대말은 short죠. 그 다음에 빈칸의 공통말로 들어갈 거. Kate is next to the window니까 Kate. 그렇죠. 그래서 next to the window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Kate? 그렇죠. 창문역 창가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ome and say hello, my friend.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뭐 하랍니까? 그래서 와서 인사하란 말이죠.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come and say hello to my friend. I will introduce him to you. 뭐, her to you. 이렇게 했죠. introduce 뭐 하다? 소개하다. 그렇습니까? 다음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써라. cousin, aunt, mom, dad, sister는 다? 그렇죠. family죠. 포함감 관계. 그 다음에 apple, pineapple, pineapple, orange, grape, fresh죠. 그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타파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다 했던 겁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it tight 하세요. sit tight. 잠깐 꽉 잡으시고요. 지금부터 막뛸 테니까.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업히세요. 업고 뛸 테니까. 그렇습니까? 헤이. 아, 가만히, 난 가만히, 지금도 가만히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있는 것 같아. 헤이, 그래서 계약 언제? 되게 좋아하래요? 이제 완전 적응됐어, 그치? 집에서 하는 거, 그치? 적응돼서 좋은데, 그치? 또 학교로 와야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15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인칭 대명사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한테 귀가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던 바로 그 암만 길어봤자죠.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정식 명칭으로 배웁니다. 인칭 대명사. 근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라서 별로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인칭 대명사라는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 하면 이게 한자라면 무슨 인자를 떠올려요? 사람인을 떠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한테만 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it, 예를 들어서 덕하, 암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입니다. 인칭대명사 사람이나 동물, 사물,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그 my brother 대신에 he 하는 거고 뭐, 아니면 his가 될 때도 있고, him이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는 I죠. 1인칭 복수는 뭐예요? 1인칭 단수가 I고 1인칭 복수는 그쵸, we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I와 we가 있죠, 1인칭은.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뭐고? you고 2인칭 복수는 you. 안 속네. 하도 많이 속아갖고 이제 옥장판 안 팔리겠네 이건. 됐습니까? 그다음 3인칭 단수는 he, she, it으로 나누고 3인칭 복수는 뭐가 있어요? they죠. 됐습니까? he, she, it과 they. 됐습니까? 전부 다 이제 주격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격과 목적격들을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설에 했으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래서 동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면 주격. 그 다음에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했더라? my, 뭐가 되니까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무슨 시 온다? my book, my car. 그렇죠? 당연하죠. 됐습니까? 누구의 것을 만들죠, 소유격은.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 뒤에 온다? 무슨 시 뒤에 온다? I like him. 그렇죠? 하다시 뒤에 오죠. 또는 with him. 하다시나 전치사 뒤에 오죠. 그와 함께 with him. 그래서 목적격은 동사 또는 전치사 뒤에 사용되죠. 주격은 뭐 앞에? 동사 앞에 사용되죠.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는 소유격 플러스 뭐가 된다? 소유격 뒤에 무슨 시 온다? 명사가 온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를 합쳐서 단어를 나의 책은 마이 북인데 그냥 아까 전에 마이 북이란 얘기 한번 했었는데 또할것 같으면 마이 북이란 얘기 또할 필요 없이 나의 것 이러면 되죠. mine. 그걸 보고는 뭐라고 그럴 거냐면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소유격과 명사가 앞서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가 소유격 대명사까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귀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귀 대명사. 물은, 식당에 갔더니 물은, 그렇죠. 내 자신, myself. 됐습니까? yourself, himself, herself. 얘들 보고는 제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제기대명사는 따로 다룰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주격, 목적격, 소유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뭐, 인칭 명사, 대명사에 따라서 비동사, 뭐, am, is, are 다 아는 것들, I am, we are, you are, 뭐, 다 아는 거 넘어갑니다. 오케이, 난 중딩이다가 보이죠? 난 중딩이다. I am a school stud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내 절친이야. You're my best friend. 그들은 영국 출신이다. England. 그래서 they are from English.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영어 출신은 아니겠죠. They are from English면 they are English는 되겠죠. English가 무슨 뜻도 있지? 영국 사람이란 뜻도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They are the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 동사가 뭐, 난 넣고 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he's my teacher. He's a teacher. He's not a teacher. 난 넣는 방법. 그 다음에 they are 13 years old. Are they 13 years old?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런 것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우! 소화불량 걸릴 것 같죠? 맞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근데. 그쵸? 그러니까 뭐 옛날에 옛날 주 선생님 다닐 때뭐 중학교 1학년 교실 풍경 중에 하나. 선생님이 다닐 때는 뭐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ABCD부터 시작하고 이제 좀 있으면 근데 그 ABCD 배우고 자마자 막 겁나 빨리 지나가. 애들 파닉스도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막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렇죠? 알아서 하란 얘기죠. 그러나서 좀 이제 한 2, 3주 있으면 교실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I, my, me, we, our, us.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외웠나요? 굳이 그럴 거 있나? 나의 책.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like her. I love h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my, me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것일 때 소유격 대명사는 mine이라는 거. 근데 mine이 얘도 좀 짜증나.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게임하는 애들은 알 텐데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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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 지뢰라는 뜻도 있는데. 그리고 탄광이라 아니 뭐야 탄광이라는 뜻도 있어 이거. 뭐 그냥 참고로 하는데 나의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좀 있다가 어유 이런 뜻도 있었어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지뢰나 탄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좀 뜻이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관련도 없어 씨.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런 뜻으로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진 마세요. 심장마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We, our, us, ours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you, your, yours라는 거 you, your, yours 뭐 he, his, her 이건 뭐 테스트만 하면 될 텐데 여기서 하나 얘 내가 얘 보면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it랑 구분하라는 거 하겠죠 구분하죠 얘는 뭐예요 여기 이거 선생님 따로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죠. It is 줄임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걸 자꾸 소유격으로 착각하는 애들은 만약에 제임스의 할 때는 제임스 쓰고 apostrophe s를 쓰죠. 그렇죠? 이게 제임스의란 뜻이다 보니까 이거의 그것인 줄로 착각하는 애들인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명사의 소유격은 이렇게 apostrophe s를 쓰죠. 아이고. 제임스는 s 붙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him, her, it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it은 보면은 저 주격은 it이야. it is good 할때 it이고요. 그 다음에 뭐 it cover 하면 그것의 표지라는 뜻이겠죠. it cover. 그 다음에 I like it 하면 목적격이죠. 근데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뭐 어떤 뜻은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것의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it이 보통 사물 대신 오죠. 그러니까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하는 건 어색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의 것이 안 되면 그 의자의 자리 할까요? 쉬운 거. 그럼 이건 그것의 것이잖아요. 이거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참고로 계속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것은 없단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they, their, them, theirs.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자, 그다음에 소유격 대명사는 조심해야 될게 어떤 글에서 자, this pen is mine 했어. 그러면 이 펜은 나의 것이라 했으니까 mine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mine은 뭐 대신 왔다? pen 대신 왔겠죠. this pen is my pen. 근데 pen 반복되는 게 귀찮으니까 없애려고 my pen 대신에 그럼 어떡하지? 아, this is my pen 해도 될 텐데 this 뒤에 있는 펜은 없애지 말래. 그래? 그럼 this 뒤에 있는 펜을 없애지 말고 펜을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뭐 이상한 선생님이 this pen is my pen 을뚝 써놓고 여기에 펜을 한 번만 쓰고 똑같은 뜻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 펜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랬어. 그럼 이거 뭐 하란 말이야? 이거를 마인으로 바꿨을 줄 아는 인지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어휘가 있을래나? 플레이그라운드 만나본 적 있죠? 뭐였더라? 운동장이었죠. 뭐 놀이터라는 뜻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너의 실수이다. 이 좌석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오케이. 여기에 궁금한 점은 뭐냐? 여기에 시트는 왜못 쓰냐? 왜 시트는 왜안 되냐? 그럼 두 번째, 시트를 쓰고 싶으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두 가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자는 이 좌석은 우리들의 것이다를 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할래? 이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있으면 뭐 이거랑 뭐도 있어요. 이거랑 뭐도 있어요. 대시랑 도저도 아시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은 샘이고요. 그다음에 내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 아까 단어 할때 봤다 거 비슷한 거 계속 보이지 않냐? 오케이. 분명히 그건 교과서 교과서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 봅니다. 옆에, 문제 옆에 있는 거.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거, 제임스의 할 때, 제임스하고, 어포스트로피 S 하는 거, 벤즈 하우스, 벤의 집. 사람의 것할 때는, 저 S를 붙인, 그러니까 사람일 땐 이걸 쓸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일 땐 이걸 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닐 때, 이거 있네. The legs of the chair 해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말은 그 의자의 다리들인데, 자, 여러분들 그 의자의 다리들, 이거, 이게 옆에 안 보여. 없는데, 여러분들 그 의자의 다리들, 이거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뭐, the chair of,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그건. The legs of the chair. 자, 전치사는 무슨 시될수 있는데, 전치사 구라 했죠. 전치사 구는 무슨 시될수 있는데, 어떤 시될수 있는데,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뒤로 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The legs of the chair 의자의 다리들. 오케이. 그다음에 소유격은 자 소유격은 시로 따지면 마치 무슨 시 같냐? 얘는 어떤 시야? My book 어떤 책? 나의 책. 근데 소유격 대명사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다? 이름 시 명사라는 거.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에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어떤 시 뒤에 명사가 오잖아. 그쵸? Good book, my book. 근데 소유격 대명사는 단독으로 쓰인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 알겠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지 혼자 암만 길어봤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명사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This is her book. This book is hers.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놓고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 This is her book 해놓고 이거랑 같은 뜻이 되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해놓겠어? 빈칸 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녀의 책이다라는 말이랑 이 책은 그녀의 것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이렇게 뭐 그런 유형 여기에 아무것도 빈칸 해놓고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들.
됐습니까? 만약에 this is their book 이랬어. 그렇죠? This is their book. 이거 썼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this book is their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his는 조심해야 될게 소유격도 his고 소유격 대명사도 his죠. s 또 쓰면 이상하니까 보통 s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죠. mine 빼고 your는 yours 되고 뭐 her는 hers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his는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의 형태가 똑같다. 오케이. 자는 똑똑하고 나는 그를 좋아하고 정연필은 너의 것이래요. 오케이. 저연필은 너의 것이란 말은 저것은 너의 연필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 귀에 딱지 않겠다, 그치? 그쵸? 오케이. 자, 의미부터 먼저 얘기하면 비동사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더라? 두 가지죠, 그쵸? 무슨 뜻하고? 그쵸? 이다와 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다란 뜻에서 조금 비슷해. 이다란 뜻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뭐가 되다란 뜻도 되는 거죠. 뭐뭐가 되다란 뜻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있다란 뜻하고 비슷하게 될수 있는 게 오다란 뜻도 되고, 왔으니까 여기 이거 어디서 왔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뜻에 포함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뭐? am, is, are가 있고, am, is의 과거형은 뭐였고? was였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그렇죠. were였고, 오케이. 뭐 얘하고 발음은 똑같죠? 얘도 were고 얘도 were죠. where의 과거형. 오케이. 그 다음에 pp형은 똑같은 거 쓰죠? 세 번째 녀석은 뭐? been이었죠. 그러니까 am was been, is was been, are were been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 I am 줄여서 I입니다. We are, we're, you are, you're 뭐, 뭐 he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있죠. 이건 it is의 줄임말이고 비교해서 it는 그것의 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것의. 됐습니까? 알죠. 그래서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다.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brother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알맞은 형태로 써라. 자, 여기 먼저 할게요. 비동사의 의미. 뭐 이다와 있다. I am a student. 그래서 a studen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My book is on the desk.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a student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오케이. Who are you? 하면 이름 가르쳐줘야 될것 같은데. What are you겠죠? What are you? 또는 What do you do? 그래서 직업 묻기 표현이죠. 직업 묻기. What do you do? What are you? 뭐한 놈이냐?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 I'm a student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book is on the desk 해서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is my book? Where is your book? 하겠죠. 네 책은 어딨어? My book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is는 줄여 쓸수 있는데 this is는 줄여 쓰니까 되게 생긴 게 어때요? 생긴 게 이거 이제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줄여 쓰지 않는다. this 쓰라고 읽어야 되나? 안 된단 말이죠. this is my dog. 오케이. 뭐 basketball player. 오케이. good cook은 좋은 요리하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쿠커는 왜안 되는지, 쿠커는 왜쓸수 없는지 다음 프리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서 A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이다란 뜻으로 사용된 것과 있다라고 사용된 것을 뭐 해달라?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가지 지금 했죠. 세 번째 추가 질문은, 선생님이 형광펜치라는 부분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맞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 배스켓볼 플레이어라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훅훅이라 대답 듣고 싶을래? 뭐라고 물을래? 됐습니까? 오케이. 3번은 좀 어려울걸? 다음, B. 밑줄 친 부분에 축약형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5번 문장은 This is my bag. 또, 요 부분 축약형 써주세요. 됐습니까? This is my bag. 이것도 축약형으로 써달라. 됐습니까? He's from New York. It is a science magazine. They are my daughter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이 대답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뭐라고 물을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의 주어를 괄호 안에 말로 바꿔 문장을 다녔어라. They are so big을 뭐 어딘가에 있는 뭔가를 is로 바꿔 쓸수 있고 다음에 해라. My brother is 14 years old. 를 뭔가를 위로 바꿔 써라. I am late for the class를 you로 바꿔 써라. 여기에서 꼭 외워야 할 수거가 있습니다. 바로 뭐겠어요? Be late for 있습니까? Be late for가 무슨 뜻이다?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뒷부분은 시험 다음 시간에 일찍 와서 치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세요. 이름 써놓고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얘들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칼질하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 그녀가 언제 오늘 어떻다 아프다. 다음 누가 그것들은 뭐다 멋진 그림들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 비동사에다가 not 너라 am not are not is not 하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다 했던 겁니다. I am not 추가형은 얘는 추가형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you are not은 you a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되고 뭐 이거 다 했던 겁니다. He's, she's not, it's not 되고 he isn't, she isn't, it isn't도 되고 얘도 전부 다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We are not도 되고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도 되고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not from Canada. 난 캐나다 출신이 아니래죠. She isn't a writer. 그녀는 뭐가 아니다? 작가가 아니다. 그럼 그녀는 작가인가요? 그녀는 작가인가요? Is she a writer? 그랬더니 No, she isn't a writer. 너 캐나다 출신이니는 뭐죠? 너 캐나다 출신이니? Canada? 그렇죠. Are you from Canada? 그랬더니 No, I'm not from Canada. 그러니까 오케이 톨아참 여기에 좀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네요. am not은 am n't 이딴 건 없다라는 거. I am n't a doctor 이건 또 I'm not a doctor는 되겠죠. I'm not a doctor. m하고 n이 연달아 붙어 있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축약형은 쓰이지 않는다. 오케이 you're not tall. I'm not hungry. You're not in the kitchen. He's not a famous singer. We're not in the same class.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질문 이다란 뜻으로 사용된 것과 있다라고 사용된 경우를 뭐 해달라? 구분 물론 not이 들어있으니까 아니다나 없다겠지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not이 없을 때 이다 not이 없을 때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는 애들을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ot 넣어라. Thirsty 알죠?
오케이. Bad teacher. 모르면 조사해, 찾아오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에 is를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be도 마찬가지 이다라는 의미인 것과 있다라는 의미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는 지금 집에 없다. 샘과 제니는 나의 반친구들이 아니다. 다음 포커스 4 비동사의 의문문 you are 하다가 뭐하란 얘기야? you are 하다가 are you? 하란 말이죠. 있습니까? I am 하다가 am I? 하라는 거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잘 살다가 그렇죠. 어떤 뭐 주인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이제 뭐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기절을 하죠. 그렇죠. 정신질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갑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한참 깨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깨어나갖고 뭐라 그럽니까? 깨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던가요? 응? Who am I? 안 그러던가요? 뭐? Who am I? Where am I? What am I? 뭐 이러잖아. 됐습니까? 뭐, why am I here? 막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의 부분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되고 yes, no로 대답하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are a middle school student. 넌 중딩이다를 넌 중딩이니로 하니까 뭐가 됐어요? 넌 중딩이니까 뭐나? disgusting. 뭐 여러분들 무지하게 안 읽는 성질이 막 나옵니다. 좀 튀어나와야죠.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 am. 아니니까 no I'm not. 근데 조심해야 될건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됐습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 No I don't.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안할 거지. 그렇죠? 근데 왜 자꾸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는데, 그렇죠? 뭐, Are you a doctor? Yes, I do. 이러고 있는데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Are you a doctor? Yes, I am a doctor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않으려면 자꾸 뭐 해본다. 여기에 말을 넣어서 완성을 시켜봐.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죠. 그쵸? No, I'm not a middle school student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 틀리려면 Yes, I do a middle school student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생략된 것을 뭐 해봐라? 떠올려 봐라. 됐습니까?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Are you a student? Yes,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묻는 말로 바꾸라고 하고 있네요. Your shoes are new. He is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그다음에 we are late for the meeting. 또 나왔죠. 그니까. 그다음에 they are hockey players. 오케이. 그다음에 his uncle is in the living room. 그니까 묻는 말로 바꿔봐라. Are your dogs bla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가 못 오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천인들 속 같다. 오케이. 그다음에 boring 나왔고 interesting 나왔으면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bore 하고 boring 하고 그다음에 bored 하고 그다음에 interesting 나왔으니까 뭐 하고 interest 하고 interesting 하고 interested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있습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있습니까? 싫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얘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에마는 10살이니 에마 안만 길어봤자 뭘까요? 에마 안만 길어봤자 쉬겠죠. 자 이거를 엠마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원어민들이 발음을 할수 없거든요. 엄마 못한다 했잖아. 됐습니까? 미 엄마를 왜 발음 못하느냐? 같은 소리가 연달아 나오는데 얘들은 여기서 끊지 않아. 영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쭉 붙여서 틀어서 듣기 싫어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야 되는데 I want to go there. I wanna go there 까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is a doctor 해야 되는데 he's a doctor. He's a doctor. He's a doctor 이렇게 들려. He's a doctor. 진짜 빨리 하면 he's a doctor. He's a doctor처럼 들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소리를 막다 붙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시니 응그래 응그래 다 끝나버렸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수업 어떻게 진행된다.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했는 것도 같이 풀죠. 그렇죠? 같이 풀고 이제 떡밥도 서로 나눠 먹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를 하겠죠 다음 시간에.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도 계속 선생님이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다른 것도 수업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풀이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에 또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거 같이 풀이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시험 치겠죠. 왜 이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어? 그래서 시험 치지 말자고? 그렇죠.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 그렇죠? 저는 하재민을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우후! 박수. 야, 교육부 되면 저희 나라 망할 것 같아. 학생들 미래가 망할 것 같아. 야, 놀아. 아닌데. 자, 그런 얘기 있잖아. 시집살이를 막, 어? 힘들게 한 사람이 더 모진 시어머니가 된다가 무슨 말인지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옛날엔 대가족이었는데 니네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같이 산다 생각해봐. 그러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아빠의 엄마 아빠지 엄마의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살잖아.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면 같이 사는 게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안 편하겠죠. 근데 뭘 자꾸 시키죠? 그럼 엄마가 짜증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안 하면 저 할머니도 짜증나겠죠? 둘이 막 싸우겠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으면 장땡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쵸? 내가 만약에 남편이야. 남편인데 우리 엄마랑 우리 와이프랑 막 싸워. 그쵸? 막 싸우면 누구 편 들을까? 그쵸? 엄마 편 들어야 되죠, 요즘은. 그쵸? 근데 자기 엄마 편막 들죠? 그쵸? 엄마는 그러면 기댈 데 있어, 없어? 그쵸? 그래갖고 막 화가, 울분이 막 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깨고 다 돌아가셨어. 그쵸? 내 애들은 장가 갔어. 그러면 또 내가 이제 여기 올라가고 제가 들어온 거죠? 그럼 얘한테 잘해줄까요? 그쵸? 그게 바로 그런 속담이죠. 시집살이 힘들게 한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민이가 교육부 장관 되면 애들 시험 없앤다, 안 없앤다? 안 된다. 그래서 더 무서운 시험을 바꾸겠죠. 아니야, 지민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지민이 유치하게, 나도 시험 쳤거든? 니들도 쳐! 이러지 않는다고, 맞지? 그렇죠. 시험에 막 괴로워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는 시험 없는 행복한 세상에 살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착한 마음 갖겠죠. 승빈이도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어? 승빈이도, 아,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 살게 해줘. 막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아닙니까? 난 시험 쳤는데, 니들도 쳐야지. 이럽니까? 응? 일단 시험을 없애면 그 아, 시험 좀 약하게. 그렇죠. 옛날에 막 싸대기 때렸으면 지금은, 얘야, 해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타이르는 수준으로. 그렇죠. 성적표 같은 거 엄마, 아빠한테 안 보내고, 그치? 맞지? 시험 치는데. 몇 점인지 모르고, 그치? 좋지, 그쵸? 그쵸? 우리 애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쵸? 근데 갑자기 애가 고등학교 못 들어갔네. 그쵸? 청천벽력이 좀 꽝! 하겠죠, 엄마, 아빠. 그쵸? 여태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치? 그쵸? 엄마, 아빠, 어떻게 했어, 기분이? 어? 그냥 기분만 안 좋을까? 아, 집에서 나타나. 속상하죠.
왜 나가라 그런 거지? 시어머, 내가 모셨는데 엄마 아빠가 왜 나보고 뭐라 그래? 그건 맞죠. 그쵸? 맞죠? 꼭뭐 시험 잘 쳐야지. 그쵸? 그러니까 뭐늘 얘기하지만 옥장판 많이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평소 실력이 짜지미네, 마. 쟤야.